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고양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양이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키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제가 고양이들을 만나러 고양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짠! 보면 저기에 고양이 카페, 고양이 분양하고 써 있어요. 자,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소지품이랑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합니다. 그래도 고양이랑 놀고 나면은 털이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보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음료들이 다 무제한 무료라고 합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까 주의사항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호텔이라고 해서 키우는 고양이들이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안쪽은 촬영할 수가 없고 제가 만나는 고양이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 벌써부터 나를 반겨주고 있어요. 설명을 한참 듣고 나서 고양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이뻐. 어떡해. 안녕? 어머, 어떡해. 안녕? 손한 번만 올려주겠니? 악수? 아, 가네. 도도한 친구였어. 한 번만 해주네. 아, 보면은 되게 공간도 잘 꾸며놓고 이쁜 친구들 많아서 너무 좋네요. 이 공간은 약간 포토존 같은데요. 보면은 약간 귀족 고양이 같은 느낌. 사친구는 코코넨네 잠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고양이는 깨우지 말라 그랬어요. 안녕? 너 내가 마음에 드니? 어머, 너 되게 귀엽게 생겼다. 다리가 엄청 딸막하네, 너는? 귀여워. 반가워. 아, 귀여워. 아, 첫 만남에 뽀뽀 좀 그래? 간식 먹을 고양이. 어머. 맛있어. 다음 친구도 먹어볼까? 어머, 저기 카메라 가리지 마시고요. 친구 먹어볼까? 좀더 가까이 가서 먹어볼까, 우리 친구? 역시 간식이 짱입니다. 어머. 친구, 카메라 가리지 말고 일로 와. 우리 친구도 먹어봐요. 먹어, 괜찮아.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귀여워. 간식 있나 왔지? 간식 없어. 미안해. 다 먹었어. 간식 없어. 아, 진짜.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저한테 간식을 많이 받아먹은 친구 중에 하나. 제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살짝 친해진 기분이에요. 지금 1시간 반 지났을 거야. 신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최고의 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앞으로 자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